안녕하세요, 보고님. 3년 전부터 유튜브를 시청하다가 요즘 써랑썰레에 빠져서 예전 직장에서 근무할 때 재밌었던 이야기거리 하나 많아서 직접 쓰게 되었습니다. 2019년 6월쯤 벌어진 사건인데요. 저는 2018년 9월쯤 고등학교 3학년이었으며 디자인과로서 디자인 관련 계열의 인재가 필요하다는 회사 요청에 따라 그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죠. 실업계였습니다. 당시 디자인할 생각에 기쁨에 찬 저는 흥분을 주체할 수 없었으며 얼른 취업해서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저는 어떤 디자인을 할지 상상하면서 첫 출근을 하자마자 디자인 관련이 아닌 잡일을 하고 있었죠. 원래 그 자기 전공 못 살려요. 우선 처음에는 다 거의 무슨 노비? 회사가 원하는 건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잡일 담당 직원이 필요했나 봅니다. 제가 근무했던 회사는 배달 대행으로 외국으로 중국, 미국, 일본 등 각 외국에서 고객님이 시키신 물건을 대신해서 배송해드리는 회사였습니다. 타오바오, 알리익스프레스, 아마존 등 회사 규정상 구매하신 모든 상품을 검수하기 위해 개봉해야 하는 게 규정이 있는데 원치 않는 경우 따로 요청해서 검수를 건너뛸 때도 있습니다. 고객님이 중국에서 리얼돌 구매했다가 통관 때 시체인 줄 알고 경찰이 불린 선도 있죠. 문제는 이 검수 과정에서 고객님도 상품을 확인할 수 있게 사진을 보내드리는 시스템인데 이 검수를 할 때 촬영하는 카메라가 총 120대가 넘습니다. 뭐 이렇게 많아? 무슨 잠자리 겹눈이세요? 곤충이네 거의. 근데 이때 사건이 벌어집니다. 중국에 있는 저희 회사 사무실에서 화재가 나서 카메라 및 상품들이 모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헐구. 나중에 화재 원인을 확인해보니 담배 피우고서 잿더미가 없으니까 바닥에다 던졌는데 멀티탭에 들어갔다고 하네요. 다행히도 사무실 옆 건물은 불이 번지지 않았으며 또한 빈 건물이어서 옆으로 이사가기로 정했죠. 장비도 다 새로 사야 했고요. 현재 중국에 있는 사무실 인원 중에 10명도 채 안되는 조선족으로 심지어 장비 또한 설치할 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이미 고객님 상품과 컴퓨터 카메라가 모두 타버린 상태인데 고객님들의 화가 하늘까지 치솟고 복구 작업마저 느려진다며 회사에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고객님들한테는 시스템의 에러라는 명목으로 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국에 있는 회사 직원이 직접 가서 도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 중국 넘어가서. 저는 잡일 담당이었기 때문에 화재가 난 상황도 점심 끝나고 나서야 알았죠. 전 표정이 심각한 얼굴로 하고 있었지만 속으로 아, 일 존내 늘어나겠네 쌩 하면서 제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상사들이 중국 가서 삽질한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죠. 그러고 사건이 발생 뒤 하루 점심시간에 계장님이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내일 오후 2시까지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땡땡이 기다리고 있어. 네? 인력이 부족해서 너도 같이 가야 돼. 네? 저 비자도 없는데 어떻게 갑니까? 아, 저번 달에 여권 준 걸로 신청했어. 오후쯤 나온대. 네? 그랬습니다. 저번 달에 중국으로 출장 가서 중국 요리 풀코스 먹고 온다는 소리에 여권을 만들어서 비자 신청한다고 했던 게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뚝딱 나올 리가 없는데 나와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렇게 말단 사원, 계장, 팀장, 이사 총 8명에서 구성된 번개팟이 만들어졌죠. 수요일에 출발해서 금요일에 돌아오는 2박 3일 코스였습니다. 물론 힘든 일이기에 여직원분들은 안 오셨습니다. 성차별이 아닌 배려 차원에서요. 아, 가서 완전 노가다를 뛰어야 된다 보구나. 첫 해외여행이 화재의 진압인 줄 누가 알았을까요? 비행기에 내려서 중국 직원분이 따뜻하게 반겨주신 뒤 바로 노동자 끌고 가듯이 봉고차에 8명을 쑤셔놓고 달렸습니다. 그렇게 현장에 도착해서 3일 내내 청소하고 닦고 옮기고 설치하고 처음 해보는 CCTV 사다리 타고 설치하고 잠은 책상 위에서 계속 누워서 잤죠. 저희 부서 별명이 헬스장인데 이유는 모든 직원 남자들 몸이 복원딤만 합니다. 물론 리즈 시절이요. 너 뒤질래? 지금도 좋아해요? 그 직원들이 다시 비행기 타러 갈 때 추노 드라마에 나올 법한 몰골에 초점 잃은 눈으로 하늘을 맹하게 보라보고 있었습니다. 완전 지쳤구나. 아이고. 이사님은 다들 뭐가 피곤하냐면서 한국 가면은 최고급 한우 사준다고 하셨습니다. 정작 이사님은 커피 마시면서 쇼핑 다님. 그래도 한우를 사 먹을 생각에 없던 기운이 생겼고 돈 줘 X발 한우 말고 보너스 줘 이씨. 이사님께선 한국에 있는 직원에게 전화하여 주차장에 차를 끌고 인천공항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이사님은 차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비싼 차에 튜닝은 기본이고 여러 대가 주차되어 있죠. 여기서 진짜 사건이 발생합니다. 회사에 남아있는 사람 중 지위가 제일 낮은 사람 사원 3명이 각각 한 대씩 총 3대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출발했습니다.
팀장님이 그래도 정장은 입어야 된다며 인천공항 화장실에서 7명이 단체로 돌아가면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게이트 앞에 나가기 전에 이사님께서 중국에서 선물로 사신 선글라스를 저희에게 주셨고 7명 모두 선글라스를 끼고 정장 차림으로 게이트를 나가고 있었죠. 이사님 또한 정장을 입으셨지만 독특한 걸 좋아하시는 취향 때문에 하얀색 정장을 입으셨고 저희는 모두 검은색 정장에 검은색 선글라스를 낀 상태로 뒤따라갔습니다. 게이트에 나오고 20분 정도 기다렸을까요? 저 멀리서 회사 주차장에 봤던 차들이 경광등을 켜면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경광등을 켜면서 회사 차량 렌지로버 벤츠 S클래스 AMG 저는 우왕 이러면서 보고 있었고 앞에 이런 식으로 경광등이 번쩍번쩍 빛이 나더니 이런 식으로 세대가 나란히 앞에 섰습니다. 당연히 비싼 차가 그것도 세대가 모두 경광등을 켜고 오니까 시선이 안 갈리면서 거기다가 웬 덩치가 7명이 모두 선글라스에 검은 정장을 입고 있으니까 뭔가 높으신 분이 온 것 같은 상황이 만들어졌죠. 이사님도 얼타고 저희도 얼타고 있다가 일단 빨리 타려고 어디에 탈지 정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말을 걸어서 뒤돌아봤더니 어디서 냄새를 맡고 온 건지 몰라도 카메라를 들고 있는 남성 한 분과 제 앞에 말을 거는 여성 한 분 그리고 그 뒤에 20명 되는 사람들이 거의 가던 길을 멈추고 구경을 하더라고요. 저는 순간 얼타고 기절로 추측되는 사람이 혹시 어떤 분이 오신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라는 질문하였고 저는 두뇌를 풀과 동하여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 뒤 자리를 배정받고 타려는데 기자분께서 이사님에게 질문하려고 다가가고 있었고 저는 바로 기자를 막아섰습니다. 갑자기 그때 옆에 계신 계장님과 같이 막으며 어디서 냄새 맡고 오신지는 몰라도 다른 기자분들이 저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고 아니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다 큰일 날 것 같아서 자리 배정인고 보고 바로 차에 타라고 차에 타! 라고 소리쳤고 저는 이사님 차량에 탑승했죠. 근데 이사님은 조수석에 앉고 저는 이사님 좌석에 앉아서 갔습니다. 저희는 그대로 회사로 갔으며 한우는커녕 이사님 방에서 고함 소리만 들었습니다. 사건의 진실은 이랬죠. 이사님께서는 차량 내 LED를 설치했고 덤으로 불법 경광등까지 설치했습니다. 경광등까지는 모르는 직원들이 차 내 LED 조작을 해서 전부 눌러서 달렸으며 자신의 차가 경찰차로 빙의한지도 꿈에도 모른 채 달렸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고속도로 타기 전에 사람들 시선에 착각하고 달렸다고 하네요. 사건이 일단락되고 운전한 직원한테 백미러를 볼 생각 안 해봤냐고 물어보자 억대차를 모는데 긴장하는 바람에 사이드미러 못 봤다고 하더군요. 제가 봤을 때는 거짓말인 것 같고 지들도 즐겼던 것 같습니다. 이상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약간 MSG가 첨가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대표이사이신 분이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노렸죠. 저 뭐 양복 입고 둘을 그리고 양복 정장이 전부 뭐 검은색에 뭐 맞춰져서 약간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하얀색에 검은색 정장을 전부 다 입고 뭐 이렇게 왔다 갔는데 솔직히 그 부분은 조금 오버인 것 같고 실제 저런 시츄에이션 비슷한 게 있었겠지. 뭐 정장을 입고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뻥카가 좀 보여요. 힘들어 뒤지겠는데 무슨 정장을 갈아입어 말이 안 돼. 저 부분에서는 약간의 여튼 저런 실제 시츄에이션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완전 소설은 아닌 것 같고 저런 느낌으로 시츄에이션이 실제 있었고 그것 덕분에 재밌게 그 이야기를 써내리고 가신 것 같은데 근데 사업 규모가 좀 꽤 컸나 보다. S클래스 AMG를 타고 다니고 레인지로버가 차가 있고 막 이런 걸로 봐서는 규모가 좀 큰 회사인가 봐요. 어떻게 저런 거. 저 이제 법인이나 뭐 그 사업자로 해가지고 차 리스해서 뽑고 그게 이제 불가능해졌거든. 저런 차 뽑고 다니는 게 저 진짜 실제 돈이 있는 사람들만 타는 거라 옛날에는 뭐 그냥 사업자다 뭐 그러면은 외제차 뽑아가지고 그걸로 갔다가 저거 처리해버리고 세금 처리해 비용 처리해버리고 막 이랬거든. 경비 처리해버리고 근데 이제는 그게 안 돼요. 1년에 1,000만원까지만 깎게 안 까줘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회사 차들 그 법인 차들 개인 사업자 차량들 보면은 아주 저렴한 것들로 많이 바뀌었죠. 다 법인차지. 다 법인차인데 저 정도 끌고 다니는 거면 법인차 플러스 자기 돈으로 갖다 메꾸고 있는 거니까 자기 차나 마찬가지지. 그 무슨 회장님 뭐 누군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뭐 이런 부분은 좀 웃겼어.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31살이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UDT 예비대원 우리 동네 특공대입니다. 저는 2011년도부터 강원도 철원에 위치한 모 사단 사령부의 장군 운전병으로 복무를 마친 예비역 병장입니다. 제가 모시던 장군님께선 병사들에겐 한없이 착하시고 간부들에겐 한없이 무서우신 그런 장군님이었죠. 추가적으로는 훈차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안 착하신데요?
원스타 진급하신 후 본격적으로 보직 배정 전 임시직으로 오신 거였지만 작전과라는 보직에 자부심이 강하셨던 분이라 장군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예하부대 순찰 GOP 순찰을 매우 열정적으로 좋아하셨죠. 안착하신 듯? 사단 내 크고 작은 사건들에는 항상 빠지지 않고 출동하셨고 그로 인해 꿀보직이라고 불리는 장군 운전병인 저는 평일이고 주말이고 밤이고 낮이고 불려다니고 했죠. 때는 바야흐로 강원도의 폭설이 빛을 발하는 한 겨울. 여느 때와 다름없이 늦은 밤 장군님께 순찰을 나가자는 전화가 왔습니다. 모 연대의 GOP 섹터 순찰하러 가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그런 순찰. 지금 말하려는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요. 역시 우리 땡땡이는 전방길이 훤하고 운전도 믿고 맡길만하지. 평소와 같이 대화를 하면서 순찰을 돌고 있을 때 전방에 순찰을 가실 땐 항상 예하부대에 최소한의 연락만 하고 절대 순찰 사실을 알리지 말라는 장군님이셨기에 이번 순찰에도 간부 몇 분만 순찰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거짓말 좀 하지마. 전화 바로 돌리지 뭔 소리에. 야야 진짜 장군 떴어. 야 장군 떴어. 아 또 떴어. 제가 복무했을 당시 차량은 렉스턴을 군용으로 도색해서 무전기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 물론 사단장님의 차량은 보급이 전용으로 되어 타이어도 오프로드용 타이어로 지급되었지만 제가 몰던 렉스턴의 타이어는 민수용일 때 그대로의 타이어였기 때문에 체인을 사용해도 조금씩 미끄러웠습니다. 섹터를 순찰하는 도중이었죠.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히 전방 쪽에 제설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뒤돌아서면 쌓이고 뒤돌아서면 쌓이고 뒤돌아서면 쌓이고 계속 제설해도 쌓이는 마법을 경험하잖아요. 눈을 밟으면서 섹터를 운전하며 돌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경사도 어느 정도 있는 산악 섹터. 철책 쪽으로는 미확인지대도 있는 곳이라 조심히 운전을 하고 있는 와중 차가 갑자기 쭉 하고 미끄러졌습니다. 장군님의 위용 넘치는 렉스턴은 맥을 못 추고 지레지고 철조망을 돌진하였죠. 그때를 지금 와서 다시 떠올려도 진짜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슬로우 모션으로 줄줄줄줄 흘러가던 게 기억이 나네요. 무의식 중에 군인의 사명감이었던 건지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도로의 경계에 너머로 운전석 타이어가 넘어가고 차는 턱에 걸쳤습니다. 물론 절벽은 아니었지만 절벽보다 무서운 지뢰지대가 차 본넷의 반 이상 넘어가 있는 상태였고 턱에 차는 걸려있는 상태. 차의 움직임이 극히 제한된 상황이라 어디 하나 지뢰가 터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차를 함부로 기동하기에는 상당히 위험이 따랐었습니다. 혹시 차 움직이다가 지뢰 터지면은 폭발음을 북한에서 듣고 전쟁이 나는 건 아닐까? 라는 잡생각부터 온갖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와중 조수석 쪽은 그나마 도로 쪽에 걸쳐져 있었기에 장군님께 소리쳤습니다. 부사단장님! 내리셔야 합니다! 위험합니다! 하지만 위에서도 말씀드렸듯 장군님은 병사들에겐 한없는 천사셨고 병사들을 진심으로 위하는 분이셨죠. 이댕이 너를 두고 나만 어떻게 내리냐 임마! 밖에 춥다! 그냥 차 안에 같이 있자! 라고 하시면 절대 내리지 않으시더라고요. 지뢰지대라 위험하다 장군님은 내려야지 안전하지 않겠냐라는 저의 설득에 절대 내리지 않고 덜덜 떨고 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자, 침착하고 차를 뺄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자. 전방대대 공병대에다가 연락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전방대대 및 공병대 수색대 등 전방과 관련된 지뢰와 관련된 예하부대와 무전과 연락을 돌리셨고 저는 그때 사단 넘버2의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옆에서 보시면서 그날 가장 강력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연락을 돌린 지 20분도 안 돼서 수색대, 전방대대, 지뢰지대 관련 간부들이 모두 도착했죠. 야이씨 내가 배민 햄버거 시켜도 이거보다 느리게 오는데 이거 어떻게 수색대하고 애들이 20분도 안 돼서 와 이씨. 30분이 지나지 않아 EOD팀 및 공병대까지 도착. 심지어 사단 의무대에서 군의관과 엠뷸이 대기 중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지탐기로 주변에 지뢰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군안차가 들어올 수 없는 섹터의 특성상 소식을 듣고 출동한 수많은 병사와 간부들이 견인고리에 매단 견인 로프를 잡고 저는 차 안에서 핸들을 조종하면서 차를 안전하게 지뢰지대에서 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중간엔 차가 다시 미끄러지기도 하고 철조망의 범퍼가 찢어지고 차를 당기던 이놈들도 넘어지는 해프닝이 참 많았죠. 따뜻하게 히터를 쐬면서 핸들만 돌리는 제가 눈치가 엄청 보일 정도였습니다. 차를 무사히 빼내고 나니 그제서야 눈에 들어오는 조끼 100명이 넘는 듯한 인원수와 섹터 앞뒤로 도착해 있는 다찌와 레토나 차의 분한이 끝나자 온몸에 힘이 탁 풀리며 핸들을 껴안고 한숨을 푹 쉬게 되더라고요. 살았다라는 안도감과 함께 손상된 차량을 어찌해야 될지 질타를 받을지 걱정하면서 말이죠. 그때였습니다. 조수석에 들어오신 장군님은 어깨를 토닥여주시면서 우리 땡땡이 정말 고생 많았다. 땡땡이같이 사명감 있는 운전병을 두게 되어 나는 정말 운이 좋은 간부인 것 같구나 라고 하시는 장군님의 위로에 정말 이분은 참 군인이신 것 같다. 이런 간부님만 있는 곳에 꽤나 괜찮은 곳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설중 지뢰밭 해프닝은 무사히 끝이 났고 후에 듣게 된 소식은 해당 섹터를 담당하는 소초의 인원수 대비 섹터의 길이가 과도하게 길었던 거였죠. 옆 소초와 맞닿기 전에 구역이 하필 지뢰지대에 인접한 구역이었던 거였어요.
해당 섹터의 소초와 엽소초의 간부들은 대대장, 연대장, 부사단장님의 어마어마한 질타를 들었다는 소식을 들려왔고 그날 새벽 순찰을 마치고 복귀한 저에게 마찬가지로 상황 설명을 위한 진술서가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진술서를 쓰는 와중에 찢어진 범퍼와 수리 때문에 수송반장님의 질타를 듣는 와중에도 저를 걱정해주시고 위로해주시던 장군님의 그 설레는 멘트는 잊지 못합니다. 13년도에 전역하게 된 뒤로 8년이 지난 지금 장군님과 연락하며 명절 때마다 해가 바뀔 때마다 서로 안부를 기도하며 지내고 있답니다. 제 생각인데 장군님은 지금 운전병을 사보타주의 공범자로 봤던 게 아닐까. 하, 장군님! 제가 차를 지키고 있을 테니 내리십시오! 내리면 이제 북한 애들이 저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저격할까봐 손 같이 꽉 잡고. 아니야, 자네가 여기 있는데 난 내릴 수가 없네. 빨리 내리십시오. 아니야. 자네같이 훌륭한 사람과는 같이 있어야지. 아, 빨리 내리십시오. 위험합니다. 이 새끼가 나 내리면은 이거 바로 뒤에서 북한군이 갑자기 덮쳐서 날 죽이는 거 아닐까? 아니네, 자네랑 있겠네. 어? 이봐, 땡땡이, 자네랑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자네같이 훌륭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은 정말 내가 자랑스럽구만. 하하, 생각을 좀 해봐야지. 기다려봐. 손 놓지 마. 나 무서워. 공병대하고. 아, 그래. 야, 사단 상황실에다 전화해. 어, 나 꼈어 지금. 어, 여기 눈 내려가지고 지뢰밭인데 지금 반 들어갔는데 지금 운전병 탓은 아닌 것 같고. 어, 그래, 좀 이렇게 인원들 좀 해가지고 이 차 좀 뺄 수 있는 인원들 좀 보내봐봐. 밑에 당직사령관. 당직사령관이 전파한다. 5대기 출동. 뭔 줄 알이야. 아씨, 뭐야? 군안차 운전병, 엠뷸 운전병 출동. 아, 뭐야, 자다가. 아, 뭐, 무슨 짓이야. 공병대, 그리고 EOD 출동. 아, 진짜 뭐야. 각 BOQ에서 대기 중인 간부 및 영외에 나가 있는 간부들 호출해서 지금 즉시 땡땡소초로 이동 바람. 아, 씨발, 뭡니까? 아, 왜 이러는 겁니까? 야, 상황병 말해봐봐. 너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부사단장님이 소초 사이에 껴가지고 지뢰밭에 들어가 계시다니. 야, 이걸 왜 지금 말해? 야, 당장씨도 와! 자, 사단장님, 부사단장님, 지금 저희가 갑니다! 병사들 뒤에서 방탄 쓰고. 아, 씨. 그러니까 밤에 왜 가가지고, 씨발. 부사단장님! 밤에 그지랄 할 거 생각하니까 소름이 돋네요. 물론 이 친구는 지뢰밭에 들어가서 지뢰 터졌으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무서웠겠지. 하지만 그 지뢰밭에 있는 자기 섹터에 있는 부사단장님께서 지뢰밭에 들어갔다가 폭발해가지고 운전병이랑 같이 산화된다면 여단장,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수십 명 모가지 날아가지 옷 다 벗지 않겠어요? 명줄 달렸으니까 20분 만에 출동한 거야. 내가 아까도 말했지, 내가 음식을 주문해도 20분 만에 안 오는데 어떻게 저 산속에서, 눈 내리는 산속에 어떻게 수색대하고 저 EOD팀하고 공병대가 어떻게 20, 30분 만에 도착하냐고. 나도 밥 먹는데 50분 기다려야 되는데. 어? 레전드. 물론 이게 뭐 운전병 탓도 아닙니다. 운전병 탓도 아니고 그냥 뭐 재수없이 눈이 많이 내렸기 때문에 거기가 좀, 근데 운전병 탓도 좀 있긴 하지. 왜냐면은 눈이 그렇게 내리고 만약에 민수용 타이어인 걸 알았으면은 체인이라도 걸었어야 되는데, 체인을 한쪽 바퀴만 걸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저렇게 사륜인 거는 그냥 귀찮으면 바퀴 하나만 걸어도 그냥 가거든요. 부사단장이 사단장한테 까였겠냐고? 그건 모르겠는데, 장군들은 어떻게 생활하는지 모르겠어서. 여튼 혹시나 이때 출동했던 분들 계시면은 댓글에다 좀 써주세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마 이 정도였으면은 기억들이 나시고 진짜 그 밤에 출동해가지고 그 생 고생을 했던 거를 기억들을 하실 텐데, 한번 그 유튜브 댓글에다 달아주시면은 같이 웃고 떠들면서 그때 회상하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보고요. 저번에 친구들이랑 폐공장에서 귀신 봤던 썰 풀었더니 예상외로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이번에는 짧은 군대 썰을 좀 풀어볼까 합니다. 이번 썰은 약간 더럽습니다. 이 이야기는 2008년 8월 제가 사단 신교대에 입소하고 2주차에 사격훈련에 들어갔을 적에 있었던 이 실화입니다. 재식훈련을 빙자한 온갖 얼차려와 조교의 욕바지가 되기 위한 일주일을 힘겹게 보내며 간신히 훈련 2주차를 맞이했던 당시의 저희들은 드디어 난생 처음으로 총을 쏴볼 수 있겠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훈련장으로 갔습니다만, 아니 웬걸? 기대감과는 달리 저희를 기다리고 있던 건 피나고 알배기고 이빨 갈리는 훈련, PRI 훈련이었습니다.
백사로 밭! 이백사로 밭! 무슨 로봇 마냥 같은 말만 외쳐대며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누웠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를 몇 시간이고 반복하려니 무릎이고 팔꿈치고 다 쓸리고 영 말이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쓰리고 아픈 무릎과 팔꿈치보다도 저희들을 괴롭게 만들었던 건 바로 갈증. 바로 갈증이었습니다. 땡볕이 내리쬐던 8월의 여름날에 쉬지 않고 저짓을 하고 있으니 땀이 비오듯이 줄줄줄줄 흘러내리더라고요. 개구리복 뒷면이 땀으로 적시려지다 못해 하얗게 소금이 올라올 정도였으니 얼마나 목이 탔겠습니까. 먹어본 적은 없지만 분필가루를 한 움큼 정도 입에 쑤셔놓고 억지로 삼킨 것 같이 목이 타는 듯한 갈증에 저와 제 동기들은 40분이라는 시간 동안 이미 사막 위에 버려진 반 송장이 되어 있었고 10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졌을 때 훈련병들 모두가 저마다 수통을 부어잡고서 나발을 불고 있었죠. 그렇게 꿀맛 같던 10분의 휴식이 끝이 나고 다시금 훈련에 들어간 지 10여 분이 흘렀을까요? 갑자기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지 소변이 마렵더라고요. 무슨 땜 터진 것 마냥 급작스럽게 뇨의가 몰려온 저는 훈련을 받다 말고 조교 앞으로 뛰쳐나가며 188번 훈련병 김투수 조교님 소변이 너무 급합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저희 외침에 당연히 조교는 너의 휴식시간에 안 갔다 오고 뭐 한 거야 참아! 라며 저를 돌려내려고 했지만 이미 임계점이 다다른 저는 이대로면 정말 싸버릴 것 같습니다! 라며 조교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평소에도 엄격하기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참된 군인. 애석하게도 한낱 훈련병 따위의 호소는 조교의 심금을 울릴 수가 없었습니다. 반 불행 중 다행이랄까요? 저의 진심어린 호소는 다른 것을 울리기에 충분했던 모양이더라고요. 바로 다른 동기들의 묘의를 말이죠. 바로 앞에서 제가 자꾸 오줌오줌거리고 있으니 수통을 나비 병나발을 불었던 다른 훈련병들의 표정이 점차 똥마려운 개마냥 되어갔고 이윽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손을 번쩍번쩍 들면서 저도 말았습니다! 저도 살 것 같습니다! 화장실이 급합니다! 라면서 아우성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훈련병들이 눈이 뒤집힐 듯한 기세로 화장실을 연발하고 있으니 제 아무리 조교조차도 두 손 두 발을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저를 포함한 8명의 화장실 어벤져스가 탄생했습니다.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 좌측으로 좀 가다보면 화장실이 하나 있다. 지금부터 3분! 3분 줄 테니 그곳에서 신속하게 볼일을 맞추고 올 수 있도록. 내가 몇 분 준다고 했지? 3분! 목소리 봐라 1분 준다. 몇 분? 1분! 3분이다. 뛰어. 뛰어라는 조교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8명은 헐레벌떡 내려가서 화장실을 눈을 불을 켜고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죠. 조교가 말한 대로 갔는데 화장실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분명 조교가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서 좌측으로 가다 보면이라고 했지만 그게 어느 정도 좀 미치고 어느 정도 좌측인지 저희가 알 게 뭡니까? 그렇게 화장실을 찾는 사이에 조교가 제시한 3분은 이미 진작에 지나간 상태였고 저희들의 방광 임계점도 지나가고 있을 그때 찾았다! 야! 저거 아니야? 라면서 선두를 달리고 있던 동기놈이 갑자기 소리치더니 벌벌 떨리는 손을 들어올려 한 곳을 가리켰다. 동기놈의 손가락 끝에는 40평 남짓한 공터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 한 귀퉁이에 태어난 이래로 처음 보는 기괴한 무언가가 세워져 있었는데 2x2 사각 파이프 두 개로 대충 세워진 기둥과 그 위를 덮고 있는 판넬 지붕 그리고 그 지붕 아래에 PVC 파이프가 세 개가 꽂혀있는 기괴한 이 구조물 이렇게 돼 있었대요. 그리고 그 구조물은 대충 보아하니 소변만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간이 화장실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마다 1, 2, 3, 4로씩 하나씩 차지하고 순서대로 그곳에 꽂혀있던 파이프의 볼일을 보기 시작했죠. 배수가 나쁜 간이 화장실이라 그랬나요? 아니면 저희들의 소변의 양이 차고 넘쳤을까요? 8명 모두가 볼일을 보고 나니 파이프 속의 소변이 눈에 보일 정도로 찰랑거리고 있었습니다만 뭐 어쩌겠어요. 저희는 이미 볼일을 마쳤으니까 영혼까지 개운해졌는걸요. 볼일을 끝마친 저희들은 하늘하늘한 발걸음으로 다시금 훈련규장으로 돌아와 가벼운 마음으로 조교의 얼차례를 받고 다시금 훈련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저희 8명은
그날이 무사히 지나가려는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이 찾아왔고 저희 훈련병들은 훈련을 멈추고 점심식사를 위해 교관과 조교에게 이끌려서 막사로 복귀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내려가다 말고 교관이 갑자기 아! 맞다! 하면서 돌아서더니 내일은 저곳에서 0점 사격이라고 훈련병들의 조준점을 맞추기 위한 사격 훈련을 실시할 거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교관이 가르친 곳 우리가 좀 전에 볼일을 봤던 그 공터 근처입니다. 교관이 그 공터 안으로 들어가더니 두말할 것도 없이 내일 너희들은 훈련 중에 실탄을 사용할 것이고 때문에 사격 전과 사격 후 총기 안전 검사라는 것을 실시할 거다. 그리 말하며 저희들이 조금 전에 볼일을 봤던 간이 화장실 앞에 서는 게 아니겠습니까? 갑작스러운 교관의 돌발 행동에 8명의 화장실 어벤져스는 당혹감에 물들어갔고 뒤이어 나온 교관의 한마디 바로 이것이 너희들의 총기 안전 검사시에 사용할 검사대다! 한참을 설명하던 교관이 이번에는 대뜸 총기 안전 검사의 시범을 보여주라며 조교들을 앞으로 불러세웠습니다. 교관의 명령에 조교는 앞자리에 훈련병의 총을 갈취하듯이 뺏어서 저희가 소변으로 채워놓은 안전검사대 안에 그 총을 쑤셔넣었고 찰랑거릴 정도로 가득 차있던 소변들은 총이 삽입되자 그와 동시에 안에 들어있던 소변들이 힘차게 솟아올랐고 그 소변줄기가 조교들이 입고 있던 전투복 상의를 흠뻑 적시고도 남을 정도로 힘차게 올라왔습니다. 8월의 여름날 조교의 상의를 흠뻑 적신 누런 액체들 땡볕의 열기를 받아서 순간 온 곳곳에 지린내를 풍기기 시작하였고 자신이 뒤집어 쓴 것이 인간의 소변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린 조교는 불현듯 무언가 깨달은 표정으로 저희 어벤져스들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너희들 설마 이곳에 소변을 넣나? 라며 물어왔고 차마 몰아 드릴 말이 없었던 저희는 그저 죄송합니다를 연발하고 교관은 얼굴이 터질 것 같이 빨개져서 화를 빠락빠락 내고 있었고 결국 그날 저희는 신교대 창설 이래 최초로 총기 안전 검사대의 소변을 본 폐급 훈련병이라는 명예로운 훈장을 달고 군장 뺑뺑이를 돌았습니다. 야 훈련소에서 군장 돌기 쉽지 않은데 근데 진짜 실제로 PVC 통에다 싸요. 그 나중에 자대 가서 훈련장 가고 그러면은 간이 소변기들 이렇게 설치하는데 PVC 통 위에다가 그 양파망 같은 거하고 고무줄 이렇게 달아가지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그냥 오줌을 싸요. 저 훈련병이었으니까 잘 몰라가지고 총기 안전 검사대가 뭔지도 몰랐을 거 아니야. 아이스크림 단어와 헷갈린 그 단어. 안녕하세요. 땡금이라고 했지만 행위 묘사 같은 거 전혀 없고 특정 단어만 나온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제가 일병 말 마투임 한 명이었을 때 일병 말에 마투임이 한 명밖에 없었대. 아우 징그러. 아우 그럼 상병대까지 부임이 하나야? 그때는 점심을 먹고 말년 중대원하고 반말하는 사이가 된 말년 자기가 한다고 BX에 가서 BX는 뭐예요? 아이스크림을 사서 휴게실에서 맛있게 먹고 있었죠. 말년 야 그거 이름 뭐더라? 그거 베스킨라빈스 그거 뭐 그거건데 그거 뭐, 뭐더라? 뭐 선임 뭐가 그 있잖아 그 민트 초코색 그 색깔 비슷해 그거 있잖아 그 민트 초코 같은 거 그거 있잖아 그 이름 아 피스타치오라고 생각하는 순간 선임 펠땡치오 그 말을 듣는 순간 말한 장본인과 제 후임만 빼고 중대원들이 전부 다 터졌어. 야 그건 무슨 맛이냐 땡 같은 맛 2차로 빵 터졌죠. 그러면 저만한테 가서 펠땡치고 주세요. 그럼 여기서 빵 터졌네. 여기서 끝인 줄 알았는데 제 마투임이 좀 큰 목소리로 휴게실에는 다른 대대 병사들이 많았습니다. 아니 근데 펠땡치고가 뭡니까? 아이씨 병땡아 씨 크게 말하지 마. 인생 살면서 가장 배 아프게 웃은 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도 이거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죠. 저는 군대 아니고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추억인데
맨날 같이 다니던 친구 3명이 있어요. 저랑 저까지 포함해서 4명이 같이 맨날 학교들을 다니고 수업을 같이, 그 대학교에서는 같이 친구들끼리 수업 같이 짜잖아. 근데 인싸는 아니어서 우리는 전부 우리 넷다 아싸였어. 아싸끼리 모여서 학교를 다녔는데 교양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꿀교양을 잘 찾아가지고 우리끼리 막 영화의 이해 이런 거 있잖아. 점수 잘 주는데 수업도 안 루즈한 거 막 이런 영화의 이해 뭐 이런 거 그런 것들 맨날 꿀교양 막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 번은 친구가 야 진짜 일본어 한번 배워볼래? 이런 거야. 일본어? 일본어 뭐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로 했던 게 일본어였거든. 일본 하나 할 줄 몰라. 읽을 줄도 몰라. 다 까먹었어. 일본어? 일본어 왜? 그 갑자기 일본어를 왜 해? 야 이게 교양인데 이게 스튜디오스과 애들한테는 필수야. 이런. 어! 우리 학교에 스튜디오스 학과가 있어? 막 그거랑 비슷한 게 있대. 스튜디오스 학과는 아니고 막 그거랑 비슷한 게 있대. 그럼 다 여자밖에 없어. 야이씨 바로 가자. 수업번호 몇 번이야. 그래갖고 친구들이 넷이서 그 일본 아, 그 학과 수업 신청을 한 거야. 들어가려고 넷 다 들어갔지. 갔더니 전부 그 뭐라 그래 유니폼? 전부 유니폼 입고 막 머리 막 이렇게 탁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탁 여기다 탁 뭐 꼽고 막 이런 분들이 앞에 한 막 한 50명? 쫙. 우리 체육학과잖아. 체육학과는 항상 이 과잠바를 입고 다닌단 말이야. 과잠바 입고서 이러고서 옆에다가 그 수업 보고 그 낀 것을 찔려고서 야 그 어디 앉지? 맨 앞에 앉아야 되나? 뒤에 앉아야 되나? 끼익 하고 문 열어 다 서서 막 예 막 헤이 막 이러고서 막 거의 막 계신 분들 원래 수업 받는 분들 막 헤이 막 이러고서 막 얘기하고 막 놀고 있다가 한순간에 시선이 다 휘휘 막 휘휘 위아래로 겁나 쳐다봐. 얘네 뭔가 싶어서 다 여자. 우리는 들어가자마자 끼익. 근데 또 우리가 기죽으면 안 되잖아. 친구가 먼저 저 끝에 가서 끼익 하더니 의자 맨 뒤에 있는 의자 땡겨. 그래서 앞에 가서 앉아야지. 여기 앉아. 넷이서 다 사람 걔들 막 뭐 이러고 있어. 다 50명이야 우리만 4명 남자고 다 여자. 일본은 수업 개꿀이구나. 여기 천국이구나 이러고서 수업 들으려고. 그렇게 몇 주가 흘렀어. 이제 좀 분위기도 화기애애해져서 왔다 갔다 하시는 막 그런 분들 중에 이제 우리랑 좀 바로 앞에 앉아서 이렇게 붙어서 공부하시고 그러시는 분들은 저 뭐 수업 따라오실 수 있어요? 막 이러면서 막 장난치고 막 이럴 정도까지. 이제 아주 친해진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래 말 한 번 정도 붙일 정도? 그 정도까지는 괜찮았어. 근데 저 앞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아예 아직도 모르고 그 사람들은 영원히 몰라. 그냥 우리가 그냥 가서 그냥 거기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 왜냐면 체르는 다 남자니까 맨날 매트에 굴르면서 겨드랑이에 땀 흘린 게 막 배에 느껴지면서 막 그냥 막 농구대에 맨날 덩크한다고 매달려있고 이런 애들만 보다가 이야 씨 다. 근데 이제 사건이 여기서 발생을 하는데 친구 하나가 일본어를 좀 잘해. 등치가 커. 대학교 때 스킨스쿠버 가르쳐준 친구야. 풍채도 좋고 애도 진짜 착하고 등치도 크고 막 되게 똑똑해. 일본어를 좀 잘해. 친구 하나는 나랑 그 경기도 내가 살던 그 시에 같이 살던 친구야. 근데 알지는 못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알지는 못했고 거기 산다 그래서 와 진짜 우리 친구가 되고 그래서 친구가 된 그런 친구야. 여튼 그 친구는 좀 공부를 못해. 그 친구는 약간 캐릭터가 항상 이러고 다녀. 수염 이렇게 나가지고 안경 쓰고 구렛나루 이렇게 굵어가지고. 야씨 이따 돈까스 먹을까? 약간 이런 캐릭터야. 약간 바보나 그런 건 아닌데 되게 절제하고 되게 담백하게 대화하고. 야 밥 먹었냐? 이러면 아니 배 졸라 고파 밥 먹으러 가자 막 약간 이런 스타일이야. 우리가 그 친구랑 맨날 놀면서 친구 하나는 이제 경상도 친구야. 근데 겁나 웃겨. 옛날에 내 A사에 있을 때 제가 자취방에서 대학교 때 방송했거든요.
그 친구 놀러 왔다가 나 잠깐 어디 갔다 올 테니까 잠깐 방송 좀 해줘 그래가지고 나 수업 간 동안 그 친구가 방송 몇 시간 동안 해준 적 있어요. 두세 시간 동안. 근데 그때 막 사람들이 막 개웃기다 그러면서 막 좋아했던 그 친구 있어. 경상도 친구 있는데. 그 친구는 아주 빼빼 말라가지고 막 엄청 웃긴 친구야. 그냥 우리 넷이서 맨날 어울려서 그러고 다니는데 등치 크고 그 일본어 잘하는 친구. 야, 뭐 밥 먹으러 가자. 그 친구한테 막 놀리기 시작한 거야. 야, 너 일본어 지금 씨 이거 몇 주째 다니는데 이걸 못해? 막 이런 거야. 그 친구는 할 수 있어. 야, 너 이거 쓰면은 읽어? 막 이런 거야. 어, 읽어. 너 이따 봐. 아 이제 수업 시작해서 막 다 조용하고 막 앞에서 교수님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자, 뭐 됐을까? 막 이러면서 막 이제 일본말로 막 하면서 막 얘기해. 우리는 그거 막 수업 듣고 있는데 옆에서 막 끼겠죠. 막 지들끼리 막 수닥수닥거려. 그래서 뭐해? 이 새끼 이거 못 읽어. 막 아니야, 읽을 수 있어. 막 이 새끼 못 읽어. 이거 못 읽어. 지금 야, 카타카나하고 히라가나 이거 쓴 거 이거 못 읽어. 지금 몇 주째 배웠는데 하나 못 읽어요. 막 놀리는 거야. 그래서 너 진짜 못 읽어 그거? 나도 못 읽었거든. 너 못 읽어? 막 이러면서 막 이러고 있었어. 읽을 수 있다고. 막 뭔데? 읽어봐. 뭔데요? 난 이렇게 봤는데 모르겠어. 뭐라고 썼는지 안 보여. 등치 큰 친구가 읽을 수 있으면 읽어보라고. 크게 떠들진 못하고 읽을 수 있다니까. 그냥 읽어보라고. 아, 읽을 수 있다고. 뭔데 이거? 무슨 글자? 이거 하나씩 풀어보자. 이거 뭐야? 사. 어, 맞았어. 그 다음은 카. 어, 그래 맞았어. 그럼 그 다음은 아! 졸라 크게! 그 50명, 앞에 여자들 50명 있고 일본어 교수님도 여잔데 졸라 크게 맨 뒤에서 어! 알았다! 사카시! 이런 거야. 와 진짜 씨. 와 진짜 바로 나가고 싶더라고. 와 진짜 존나 짜증나더라고. 친구는 자기가 그렇게 쓴 거야. 자기가 쓰고 읽으라 그런 거야. 근데 걔는 또 그거를 자기 무시하니까 졸라 크게 말한 거야. 아 진짜. 그래서 교수님한테 한 소리 들었어. 교수님이 그 뒤에 내 학생은 그 잠깐 따라와봐. 교수실로 따라가가지고 예 교수님 수업에 열중한 건 좋은데 분위기 흐리지는 마세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최대 학생들이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실망이 큽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 친구 아직 잘 모른다 그래서 가르쳐주다 그랬습니다. 씨 맞았어 이씨. 안녕하세요. 저는 04년도에 경상도 어느 사단 훈련소에 입소했던 아저씨입니다. 말주변이 없어도 이해 부탁드려요. 항상 유럽으로 시청 즐기고 있습니다. 단 하나! 예, MSG도 없다는 것. 04년도. 저는 여자친구의 이별을 통보받고 그냥 군대나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PC방으로 바로 달려가서 병무청 홈페이지에 날짜를 선택해서 가는 제도를 클릭하여 제일 빠른 날짜를 선택하려고 했으나 조금만 놀다 갈까? 한 달 뒤에 갈까? 해서 한 달 뒤로 가는 걸로 선택을 하고 훈련소에 입소를 했습니다. 훈련소에서 이것저것 다 쓰고 시간이 2주 정도 지나서 저를 행정반으로 부르는 겁니다. 제가 가니까 거긴 훈련병이 한 명 더 있었죠. 신교대 행보관이 말하기를 우리 훈련소에 조리병을 뽑는다는 겁니다.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멀뚱멀뚱 서 있는데 둘 다 따라와라 하더니 레토나 차량에 태워서 어디론가 데려가더라고요. 도착하니까 간부 식당이었습니다. 거기서 이것저것 테스트를 하더군요. 양파 썰어봐. 콩나물국 한번 끓여봐. 참고로 저는 군대를 2년 늦게 가는 대신에 오땡땡땡땡에서도 일을 하고 2002년 월드컵 때도 조리사로서 일을 한 상태여서 그것쯤은 쉬웠죠. 허나 저랑 같이 온 동기훈련병은 많이 미숙했었습니다. 신교대로 복귀 후 면담을 참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 면담에서 저보고 너 장군 요리병으로 갈 거야 그렇게 알아라 라고 했죠. 와 장군 요리병은 뭐야? 그게 뭐냐고 물어보니 이번에 사단장님이 새로 부임하시는데 지금 있는 조리병이 전역이 한 달밖에 안 남아서 새로운 조리병을 뽑되 2년 임기 동안 같이 있을 병사를 뽑으라고 했으며 그래서 훈련병에서 뽑아서 2년 동안 같이 지낼 조리병을 뽑는데 제가 뽑힌 겁니다. 관사 바로 2m 떨어진 곳에 당번병, 요리병, 부관 이렇게 사복을 입고 생활하는 거였죠. 어떻게 보면 개꿀인데? 근데 너무 높은 간부들 상대하느라 좀 힘들 수 있으려나?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또 지났죠. 3일이 또 지났고요. 저는 선임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장군 요리병이라는 요리병은 관사에서 지낸다던데 저는 왜 여기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응 아니야 간부 식당에 사단장님 부사단장님 다 오시니까 여기 선임들도 다 장군 요리병이야 이러더라고요. 순간 저는 뭔 소리지 하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선임들이 시키는 양파나 까면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하면서 일상을 2주 정도 보내는 동안 저는 주황색의 다 해진 생활복을 입고 앞치마를 한 상황에서 쪼그려 앉아서 양파 대파를 까고 앉아있었는데 본부 대장님이 간부 식당 취사장 안쪽으로 들어오셔서 야 김땡땡이 어딨어 김땡땡이 이병 김땡땡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게 라고 소리치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지 하고 있는데 김땡땡이 너 다음주 월요일부터 관사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뭐하는 거냐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뭔 소리지? 분명 선임들은 아니야 여기도 사단장님도 오시고 부사단장님도 다 오시니까 여기 다 장군 요리병이야 이랬는데 뭐지? 라고 하고 있으니까 저보고 너 지금 여기 음식 배운 거 뭐 있어? 전 잔뜩 쫄아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죠. 그렇습니다. 음식은 군무원님이랑 최고참 4명 정도만 참여할 수 있고 나머지는 짐이나 나르고 청소하고 허드렛 일이나 하는 거였죠. 순간 본부대장님이 관리관을 불러서 사자우를 날렸고 전 멀뚱멀뚱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 군무원님과 최고참 병장들 4명에게 둘러싸여 4일 동안 급하게 음식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전 A관사로 올라가게 되었고 처음으로 드디어 사단장님께 식사를 올리는 시간이 됐죠. 전 첫 식사라 잘 보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닭이랑 한약재가 한 번에 쌓여있고 넣고 끓이기만 하면 되는 거를 관리관에게 사달라고 했고 관리관이 그 전날 저에게 삼계탕 밀키트를 사다 주셨죠. 사단장님은 그 전날 이치 임식을 하시고 끝나자마자 점심은 간부식당에서 하고 저녁은 회관에서 여러 간부들이랑 회식을 하신다는 겁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삼계탕 재료 푹 하고 끓였죠. 반찬 세팅하고 닭 모양 그대로 뚝배기에 옮기고 국물을 쪼르르르 따르는데 뭐 이상한 네모난 종이껍데기가 있는 겁니다. 뭐야 이거. 여기서 집게로 건졌는데 종이에는 빨간 글씨로 방부제 먹지 마시오. 그렇습니다. 전 닭과 한약재와 방부제를 넣고 50분 동안 맛있게 아주 푹 고아낸 거였죠. 순간 식사 시간은 다가오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있는데 인터폰으로 조리병 식사는 아직 멀었나? 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전 뇌정지가 온 후 1분이면 됩니다! 에이 모르겠다 혹시 죽겠어? 하고 방부제를 건져내고 뚝배기에 닭과 국물을 넣어서 식탁에 세팅을 하고 인터폰을 했습니다. 사단장님 식사 준비 다 됐습니다! 어 그래!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아 이때 주방과 식탁이 있는 곳이 미닫이 문으로 연결되어 있는 곳이래요. 사단장님께서 왈 야! 조리병아! 잠깐만 이리 와봐라! 속으로 아... 걸렸다 저때다라고 생각하고 그 미닫이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참고로 그 시절에 저희 당번병이나 조리병은 관등성명을 안 됐습니다. 옷도 군복 대신 사복을 입고 있었고 개인 휴대전화도 항상 소지해야 되는 특수보직이었기 때문이죠. 그래도 경례는 해야지. 미닫이 문을 열고 들어가니 사단장님이 여기 사단 부임하고 어제 술도 많이 먹고 날씨도 많이 더워서 힘들었는데 니 녀석이 이 사단장 힘내라고 첫 식사로 삼계탕을 한 거냐? 네 그렇습니다! 라고 말로 대답했고 사단장님이 지갑에서 갑자기 3만원을 꺼내주시더니 야 당번병하고 점심에 삼계탕 나가서 하나 사먹어라 감사합니다! 그래 나도 잘 먹을게 앞으로 잘 부탁한다 라는 소리에 충성! 하고 저는 미닫이 문을 닫고 주방으로 와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아주 약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부관에게 전화가 왔죠. 야! 너 아침에 뭐 했어? 잘못 들었습니다. 너 사장님 아침 식사에 뭐 했냐고? 삼계탕이랑 반찬은 사장님 본가에서 가져온 걸 내놨습니다. 했죠. 알았어. 하고 저는 이게 뭔가 잘못됐나? 잘못됐음을 이등병 짬찌임에도 알아차리게 되었죠. 그날 오후 사단장님께서 급하게 퇴근하시고 부관이 차 뒷문을 열어주며 당번병하고 조리병들이 두유에서 충성을 하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경례를 하고 사단장님이 지휘봉을 든 손으로 하는데 사단장님의 얼굴이 말이 아니었죠. 완전 헬쑥해고 힘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사단장님은 관사로 들어가시고 부관이랑 저희도 관사로 들어갔죠. 부관애가 어디가 아프신지 물어봤습니다. 사건은 부임 첫날 첫 아침 회의를 하는데 아침 첫 회의 때부터
회의 중간중간 잠깐 멈췄다 하지 그래서 화장실을 가셨던 겁니다. 무려 그렇게 7번을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완전 물똥을 계속 싸신 거죠. 그래서 부관이 저에게 전화를 한 거고 회의가 끝나고 부관이 의무대에서 약을 타와서 약을 먹어도 설사가 멈추지 않아서 영외 병원으로 가서 링겔을 맞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단장님께서 부관에게 말을 했더랍니다. 힘이 하나도 없는 목소리로 부관 간부식당이랑 회관 위생상태 조사해. 그 즉시 부관은 어디론가 연락해서 급습을 해가지고 간부식당이랑 회관을 조사를 했는데 하필 거기에 유통기한 지난 것들 냉동실에서 화석된 것들 관리 하나도 안 된 창고 병사들이 몰래 먹으려고 숨겨뒀던 빵, 과일에 핀 곰팡이 전부 싹 다 걸린 거죠. 관리관들은 하나같이 열이 받았고 병사들은 다들 하나같이 어이가 없어 했답니다. 이 보고를 받은 사단장님은 그 병사들은 한 번에 빠지면 안 되니까 돌려가면서 4박 5일씩 영창 보내. 그리고 관리관하고 간부 새끼들 다 감봉시켜 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부관에게 전 이 소식을 듣고 미안함이 많이 들기도 했지만 이 기회에 깨끗하게 변하는 취사장이 되겠네, 내가 간부식당하고 회관을 청결하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고 제가 잘못한 건 이미 사이코패스처럼 잊은 후였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튜브로 선택되면 파병간설, 파병 중 한 병사가 정갈 잡아서 상자에다 키우다가 영창간설, 파병 중에 관리관이 비아그라 먹고 죽을 뻔한 썰, 파병에서 한국 돌아오니 내 보직이 없어서 주유병 된 썰 등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러스트279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설레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보거형, 항상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몇 장의 사진과 개 발퀄에 그림 첨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때는 2012년 11월경 GOP 기간이 끝나고 폐바부대로 철수하였는데 철수한 막사가 신식막사여서 아주 행복한 군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학창시절부터 농구를 좋아하여 GOP 투입 전에도 선임들과 같이 농구를 하였지만 GOP에 농구장이 없어서 근 8개월 동안 농구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철수한 막사가 신막사라 농구장도 기똥차게 잘 지어져 있어서 강원도 추운 겨울도 모른 채 중대에서 농구에 미친 누님들과 농구를 하루가 멀다 하고 있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녁 120일 정도 남은 2013년 1월 혹한기 훈련 하루 전날인 주말에 사건이 터집니다. 농구를 하던 저는 덩치가 커서 항상 센터나 파워포워드를 하면서 리바운드를 지배하고 있었는데요. 183에 팔이 깁니다. 학창시절 별명이 오랑우탄이었죠. 여느 때처럼 리바운드를 하고 착지를 하는데 양발 동시 착지가 아닌 왼발 먼저 딛고 오른발을 딛는 착지 과정에서 왼발 착지하는 도중에 후임이 발을 밟아 놀란 후임이 발을 빼면서 몸의 중심을 잃은 채로 오른발로 착지하다가 발목이 꺾여서 착지했습니다. 뭔 소리야. 왼발 먼저 착지하고 오른발 착지하는 리바운드의 모습. 쿵쿵 원래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인데 딱 내려오는데 후임이 밟아서 아! 앗! 그러고서 뒤로 빠지자마자 앞으로 이렇게 쿵 하면서 발목이 꺾였다는 거지. 진짜 너무 아파서 숨이 안 쉬질 정도로 아팠습니다. 후임의 부축을 받으면서 대대 의무대가인데 그들은 저를 자신의 주말을 방해한 방해꾼 모는 것 마냥 매우 귀찮아했으며 당시 아팠지만 외관상 그리 심하게 붙질 않아서 대충 붕대지라고서 군의관에게 보고도 안 하고 올라가라고 했죠. 저는 어쩔 수 없이 올라가면서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시간이 지나고 미친듯이 붙기 시작해서 신발이 안 들어올 정도로 부어서 당직사관님께 보여드린 시간 표정으로 당직사령에게 보고해주셔서 저는 2시간 정도 방치했다가 연대 의무대로 이송되었습니다. 연대본부 의무대에 저를 본 군의관은 이건 여기서 안 된다면서 사단 의무대로 이송해라 그래서 연대에서 의무병들 아저씨가 수송해가지고 사단 의무대로 갔죠. 해가 저물어 있었고 너무 허기가지고 발목이 부러진 게 아닌가 걱정되는 마음에 우울했는데 가는 길에 연대 소속 의무대에 수송해주시는 아저씨와 간부님이 토스트 사 먹으면서 제 것까지 챙겨주셔서 웃으면서 별일 없을 거예요 힘내라는데 주말에 시간을까지 내어서 저를 이렇게 수송해주시는데 토스트까지 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조금 나왔습니다. 그렇게 사단 의무대에 도착 후 엑스레이를 찍고 군의관님께서 다행히 골절이나 인대파열은 아니나 파열될랑말랑할 정도라서 절대 무리한 활동하면 안되고 안정을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혹한기라고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군의관님이 절대 안정을 취해야 된다는 소견서까지 작성해주셨죠.
부대 복귀 후 발목 안 핏줄이랑 핏줄은 다 터졌는데 시커멓게 퉁퉁 부은 저의 오른발을 보고 준혜님도 절레절레 하셨습니다. 그렇게 발목을 잃은 저는 남은 군생활 훈련이 모두 끝나버렸습니다. 의무대 자리 없다고 중대 생활관에서 생활하라며 쫓겨난 저를 본 저의 동기들은 한없이 부러워하며 나고했습니다. 그렇게 2주 동안 지나 목발과 하나가 된 저는 목발 마스터가 되어 부대를 씩씩하게 누비면서 탈없이 군생활을 마무리 짓나 했는데 여기서 또 사건이 터집니다. 건강한 군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군용 목발, 미끄럼 방지 패킹은 고무 패킹이 아니라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물 묻은 바닥이면 일단 미끄러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새벽부터 눈이 내린 날이어서 환자를 제외한 병사들이 새벽부터 제설을 하였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아침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환자라 다친 후에 후임 한 명과 전우조로 간부용 지름길로 식당 이동을 하였는데 취사장과 대대거리가 약 20m 정도 되었는데 그 길을 이용하려면 1층으로 그 길로 걸어가는 계단 5개를 항상 지나야 했습니다. 목발을 짚고 계단 내려가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목발 두 칸 먼저 한 칸 내린 뒤에 갖다 대고 멀쩡한 발 내리고 반복하면서 조심스럽게 목발 질 중 제설은 했지만 약간의 결빙이 된 미끄러운 계단에 플라스틱 패킹이 맞나 목발 먼저 딛고 왼발을 아래층으로 딛는 과정에서 목발이 좌우로 촥 하고 미끄러지면서 딸기질을 하면서 왼발이 계단을 딛기도 전에 몸의 중심을 잃어버려서 멀쩡하던 왼발은 토각 소리와 함께 꺾인 채 넘어버렸습니다. 멀쩡한 발 여기서 이렇게 되면 딸기 뜨면서 웃고 있는 거 봐봐. 웃고 있어. 아, 극심한 통증이 몰려왔고 저는 지시다가도 부임을 놀라서 가만히 있으려면서 중대장님께 보고를 하러 뛰어갔고 저는 쓰러진 채로 중대장님과 후임이 오길 기다렸습니다. 중대장님에게 빠른 조치로 바로 사단 의무대로 가서 엑스레이 찍으니 군의관이 고개를 저으면서 이건 폐쇄성 골절이라고 당시 1동 군병원으로 저를 보냈죠. 내 군생활 너처럼 양다리 다친 놈은 처음 본다면서 혀를 끌끌 차고 소견서를 이것저것 주셨죠. 그리고 사단 의무대로 이송되어서 난 이제 사단 의무대에 전역하는구나 싶었는데 웬걸 의무대 자리 없다고 또 대대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저는 또 대대로 복귀하게 되었고 대대 의무대도 자리가 없다면 중대로 보냈고 중대는 저는 돌아와서 모든 중대원들의 관심을 받는데 당시 전역 검이라 전역 집회만 뛰었는데 휠체어를 탄 저를 발견한 절동기가 와저고 페라리와 함께 군생활 꿀빨면서 말년을 보냈습니다. 전역하고 군인 물건 정리하다가 보게 된 페라리에서 자는 페라리에서 자는 나. 아, 다치고 난 후 크고 굵직한 훈련 ATT나 진지공세 사격 집중주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동기별 생활관의 병장들이 출동해서 사열 준비하느라 순진무구한 표정으로 출동 사열이 뭐야? 출동 준비 사열이 뭐야? 하면서 동기들을 놀렸습니다. 대대장이 출동 준비 사열 잘하고 있나라는 생활관 들어왔을 때도 다 쉬어 충성하고 있을 때 다들 거수경례할 때도 저 누워서 거수경례를 했죠. 휠체어 생활 이후 새끼 다 저의 분대 후임들이 배식을 받아줬습니다. 부대 휠체어를 위한 엘리베이터나 내리막길이 없었기 때문이죠. 갖다주는 후임님께 정말 공손하게 대했습니다. 안에 뭘 넣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가져온 놈 김이상궁 몇 번 시켜봤습니다. 휠체어 생활은 아주 휴가 2주 전에부터 청산했습니다. 어느 정도 목발로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저희 중대는 전역할 때 중대원들 모아놓고 전역하는 날 애들에게 한마디씩 하라고 기회를 주는데 저는 알동기가 없어서 혼자 전역했는데 모두 관심을 받으며 골드 로저처럼 비자하게 말년엔 농부다! 라고 했습니다. 전역하고 살이 너무 쪘으나 한동안 뛰거나 운동을 못해서 살 빼는데 개고생했고 지금도 발목이 비 올 때면 땡기고 다친 곳 자주 다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짬먹고 거의 중대 완고일 때 다쳤는데 심적으로는 죄인된 기분 들었는데 짬칠 때 다친 게 아니어서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군대에서 다쳐보신 분 알 거예요. 별의별 전문가님들이 의사 행세하면서 아프니 안 아프니 진찰하는데 진짜 한 대 쥐어받고 싶어요. 이게 간부고 병사고 군대에서 아픈 사람 죄인 취급하는 게 참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환자는 휴가 못 간다며 중대장이 제 앞으로 있을 포상까지 다 자른 거 생각하면 아찔하네요. 군생활 주말도 써가면서
병사들을 위해 헌신하는 의무병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현역 장병 여러분들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군생활하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들 항상 감사합니다. 긴 글 읽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아 간만에 대폭소하면서 읽었네. 마지막에 마무리까지 훈훈하게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도 그 대열에 합류했죠. 저도 엊그제 발목이 돌아가가지고 밤에 병원 가서 깁스하고 왔어요. 왼쪽 다리 깁스만 지금 어렸을 때부터 해서 한 여섯 번째거든요. 물론 뭐 옛날에는 뭐 뼈도 금가보고 막 옛날에 벽 복숭아 뼈가 미끄럼틀 타다가 발이 이렇게 쫙 올라오듯 발이 탁 바닥을 때렸는데 그게 복숭아 뼈로 바닥을 탁 때린 거야. 그래서 복숭아 뼈가 그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금겼었어. 축구 공 차다가 저 뭐야 오락기 그 공 있잖아. 그 오락기 공 차려고 차다가 술 마시고 찼는데 쇠 공 차가지고. 그래서 깁스한 적도 있고. 아 그때는 오른발이었구나. 여튼 발 깁스는 많이 해요. 제가 발 깁스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했는데 저도 발 한번 검사 받아봐요. 여튼 국군장병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제가 막 웃으면서 막 이렇게 얘기했지만 본인은 그 당시에 엄청 힘들고 진짜 고통스러웠을 거야. 이게 발 구부러진 분들 아시잖아요. 되게 숨도 못 쉬어요. 저 이거 발 꺾었을 때도 한 10분 정도 말을 못했어요. 그냥 이러고만 있었고 말을 못했거든. 우리 국군장병 여러분들도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군생활하고 나라를 항상 지켜주고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일병 초1 2호봉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해군에서 근무하면서 PCC라는 배에서 약 8개월간 근무했었는데요. 핵잠 찌끄레기였던 이병 시절을 벗어나고 이제 배 생활에 익숙해져갈 쯤 저는 저와 다른 직별의 병장 선임과 굉장히 친해졌습니다. 그 병장은 전역하기 두 달 정도 남아있었고 맨날 일하기 싫어서 배 곳곳에 숨어서 자기 직별장이랑 숨바꼭질하던 수병이었죠. 배도 숨을 때가 많은가 보네. 그렇게 시간이 많은 병장과 경험이 없는 신병은 작업하기 위험하기 때문에 항상 열애되었던 이병과 친해지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해군 함정은 밧줄이 참 많아요. 배를 정박시키는데 진짜 두꺼운 밧줄부터 시작해서 갖고 놀기 딱 좋은 얇은 밧줄까지 사이즈대로 정말 많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병장과 수병 침실에서 노가리를 까던 중 침대 뒤에 박혀있던 밧줄을 발견합니다. 그 밧줄은 짜란, 이거 진짜 찔긴데. 제가 옛날에 노가다 하러 가면은 아저씨들 이거 허리에다 그냥 대충 묶고서 아시바 타고 다니고 그러셨는데, 근데 진짜 대단한 건 찔겨서 여기에 몸 기대서 뒤로 완전 기댄 상태에서 작업하고 그랬어. 딱 이렇게 생겨가지고 엄청 길고 맨 처음에 잘못 풀어서 엉키면은 풀기가 불가능에 가까워서 느그지 빨랫줄 쓰라고 쿠사리 먹기가 딱 좋았습니다. 어쨌든 빨랫줄을 발견한 저는 병장이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제가 귀감 묶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란 말과 함께 밧줄을 적당히 잘라가지고 병장을 묶기 시작했습니다. 아 물론 맨 처음에 병장은 격렬히 거부했지만 한번 당해달라는 저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홀딱 넘어갔죠. 불안치고 딱 이렇게 된 병장은 흐잇! 야! 야 레알 야동 같다! 라면서 엄청 좋아했고 왜 좋아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흐잇! 야! 레알 야동 같다! 이러면서 끼끼거리고 있었다고? 그 후 병장은 자기가 해보겠다며 제 몸에 줄을 두르기 시작했는데 줄이 제 가슴을 지나서 배에 로프를 감던 중 마치 사이드 가던 그 병장을 찾으러 온 여군 하사에게 걸렸고 저는 거기서 이제 예 줄을 이제 사이 줄 사이로 넣어서 뒤로 돌려가지고요 이쪽으로 예 나라는 말과 동시에 뒤에서 하는 샤우팅 소리에 뒤를 돌아봤고 거기에 마치 영화 마냥 양손을 입에 박으면 끔찍하다는 표정에 여군 하사 눈을 마주쳤어요. 구라 1도 안 치고 딱 이쁘. 야, 이 사람 구라쟁이인 것 같은데 아까부터 구라 1도 안 치고를 쓰는데 이거 진호가 많이 이러거든요? 진호가 아니 형님 아니 자 아 구라 1도 안 치고 진짜 아 구라 안 치고 맨날 이러거든. 구라쟁이들 단골 멘트인데 이거 구라 1도 안 치고. 그 후 여군 하사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줄 안 함장님을 포함한 장교, 부사관, 수병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바로 뛰어왔고 그와 동시에
달려온 모든 사람이 양손이 뒤로 묶여서 가슴에는 줄이 칭칭 감겨있는 저와 눈이 마주쳤고 저는 수치 플레이가 뭔지 제대로 느꼈습니다. 그 상태로 그대로 함장실로 병장과 손잡고 끌려간 저는 왜 그러고 있었냐는 질문에 병장과 장난치고 있었다고 죄송하다고 싹싹 빌었습니다. 함장님은 제 몸을 한번 얼굴 한번 보면서 그딴 거는 성군기 위반이니까 다음부턴 절대 그러지 말아라면서 피식거리셨습니다. 다행히도 그 여군하사가 따로 저희를 고발하지 않았고 저 또한 여군하사님에게 죄송하다고 빌었기에 해프닝은 거기서 마무리됐습니다. 그 후 저는 전출 갈 때까지 배에서 포박술 장인 마조히스트가 되었고 그 병장은 전역할 때까지 세디스트라는 별명을 가졌죠. 저는 지금까지도 제가 병장을 묶어서 바닥에 펄떡거리던 그 순간에 걸리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이걸 어떻게 묶는 방법을 알지? 저걸 묶는 방법을 어떻게 알지? 여친이랑 무슨 말씀이세요? 재방송 보는 사람들 중에 여친이 어딨어요?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웃긴 사람들이네? 재밌는 사람들이야. 어? 이번에 뭐 코미디언 공채 같은 거 안 뽑나? 신청하면 바로 합격인데. 군대에서 쓸데없는 짓거리 진짜 개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쓸데없는 짓거리 많이 하는데 어느 정도로 쓸데없는 짓거리 하냐면 진짜 맨날이라는 건 아닙니다만 작업량을 잘못 판단한 행보관이나 지시한 소대장, 뭐 중대장에 의해서 작업을 엄청 빨리 끝내고 노는 시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때는 가서 다 했습니다라고 보고하면 다른 데 또 불려가서 병력 그 도와주러 가야 되기 때문에 보통 보고 안 하고 시간 될 때까지 삐대요. 직접 행보관이나 중대장이 올 때까지 그 자리에서 CG모드로 박아놓고 거기서 놀아요. 그러다가 오면은 갑자기 도구 들고 있던 거 그거 갖고서 뭐 이러면서 갑자기 바닥 이렇게 긁는 척하고 막 이러고 있다고. 일로와 일로와 언제 끝났어 일로와 개보고 이거 작업 언제 끝났어. 지금도 거의 안 끝났지 말입니다. 보시면 마무리가 안 됐지 말입니다. 마무리가 안 됐겠지. 더 돌만 치우면 마무리 되겠네. 돌 치우고 올라와 막 약간 이런 식이에요 군대는. 근데 진짜 개쓸데없는 어느 정도로 쓸데없는지 많이 하냐면 개초 돌리는 친구가 앉아가지고 심심하다고 노가리 까고 놀고 있는 거야. 자기 할 거 다 했다고 여기서 여기까지 하라 그랬는데 다 했습니다 그러고서 놀고 있는 거야. 나 저 정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야 거 제초 그 하는 거 그 기계에는 뭐 들어가냐 휘발유 들어가냐 그랬더니 아 이거 휘발유하고 엔진오일하고 뭐 비율대로 이렇게 섞어가지고 돌리는데 그 엔진이 그냥 먹으면서 바로 그냥 엔진오일이랑 같이 해가지고 연기 X만이 나지 말입니다 말하는 거야. 야 그럼 그거 불도 안 붙겠다. 불 붙습니다. 미안해. 야 엔진오일에 불이 뭐 어떻게 붙어 미친놈아. 이거 섞으면 불 납니다 이러는 거. 그래? 아스팔트에다가 이렇게 기름 뿌려놓고서 기름에다가 라이터로 불 붙이고 있는 거. 이거 보십시오. 틱틱 푸시 안 붙어. 안 붙잖아. 어? 아까 붙었는데 왜 안 붙지? 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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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안 붙지? 나한테 이러는 거야. 왜 안 붙지? 그렇게 물어보는 건 반말이지. 너 풀 깎다가 너 정신 나갔냐? 갑자기 왜 안 이상합니다. 아까는 붙었는데 말이야. 그 정도로 개쓸데없는 짓거리. 그 지금 보면은 저런 뭐 귀감묶기 했고 막 이랬다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 저런 쓸데없는 짓을 왜 하고 저런 저 어떻게 보면은 위험한 거고 저런 짓을 왜 했을까? 아 진짜 막 삐대고 노는 건가? 심심한가? 막 이럴 수 있는데 진짜 근무하거나 일이 바쁠 때는 정신이 나갈 정도로 힘들고 바쁘고 미칠 것 같아요. 근데 일 안 하고 찰나에 그 쉬는 타이밍에는 끝없이 그 시간을 빨리 보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그 막 재롱 장치가 펼쳐져 막 담배 피면서 막 그냥 막 다 같이 막 다 모여가지고 헤헤헤헤 막 이러고 있으면서 막 담배 피면서 막 그래가지고 막 이랬지 말입니다 막 이러고 있으면 막 이런 친구들 막 한 두 명 세 명 정도 모여 있으면은 그냥 거기서 그냥 아이고 완전 그냥 막 그냥 도떼기 시장이야 그냥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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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갖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짜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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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서 아 다 같이 와 짜란다 짜란다 이러고 다 담배 피면서 그러다가 다 집합 그러면 아씨 네 시간 동안 저 중노동 충분히 이해해요. 저 누가 보면은 군대 안 갔다 온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런 거 하고 놀고 그러면 쓰잘데기 없는 짓을 거리하고 시간이 남나 보네. 역시 군대 널널하네. 우리나라 군대 X밥이네. 막 야 우리나라 군대 진짜 할 일 X나 없나 보네. 그냥 다 놀러 갔다 오는 거잖아.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넌 뒤져 너는 가면 그런 마음가짐으로 가면 넌 저 또 안 가봐서 그런 거야.
넌 가면은 바로 외로움에 사무치고 그 시멘트 콘크리트로 막아져 있는 그 방 안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정신병 걸려 넌. 왜? 그런 나약한 생각으로 무장돼 있기 때문이야. 우리가 저렇게 놀고 재밌게 이야기하고 까불고 있지만 전쟁 났을 땐 누구보다 맨 앞에 뛰어가서 바로 총 쏴야 되는 사람들이야. 우리나라 군인들은 국밥으로 보지 마. 넌 군인 하대하는 사람들 보면은 지능이 의심돼. 그런 애들은 골라놔야 돼 나라에서. 인터넷에다가 군인 필요 없다고 쓰셨었네요. 나오시고 나오시고 5급 그 국민역으로 빼놓을게요. 5급 국민역이 뭐죠? 쓸모없는 잉여자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여기 계셔도 됩니다. 그럼 우리 이도 저희도 태워주세요. 뭔 소리야 5급이지. 아니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버려야 돼. 장난치냐고. 조금만 머리를 예쁘게 잘 씁시다. 정상적인 사고를 해야지. 비틀어진 사고로 세상을 바라보면 비틀어진 얼굴이 되는 거예요.